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머스테시 내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사용해 보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디브 해주시고 자 머스테시 내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보기 네자 이렇게 하고요 디브 아이디는 앱, 네, 해주시고요. 자, 뉴 뷰. 간단하게, 뭐 이것도 이제 데이터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자 넘버 하나 이제 해주고요. 뭐 11,000원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링도 하나 해놓고 스트링은 뭐 주민등록번호를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자열로 뭐8208 18뭐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네. 2088뭐733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제 숫자하고 이제 문자열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좀 해놓고요. 요것들 이제 그두 개를 가지고 요거 이제 두 개를 이제 이쪽에서 좀 이제 사용을 해서 자, 이 안에서 이제 머스테시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이제 사용하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자, 코스튬 두개해 주시고 우선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바 넘버를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11,000원이니까 뭐 11,000원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11,000원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데 자, 얘를 가지고 얘를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연산을 바로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자, 나누기 이제 1.1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이제 부가세 같은 거뭐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거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그 발급 앞에 보신 분들은 1.1로 나누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 부분에서 이제 공급가가 되는 거죠. 1.1로 나누면 이제 이거에 대한 공급가가 나와요. 그쵸? 공급가. 공급가, 이제 세금 빼고, 공급가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만 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여기 이제 부가세 이제 1,000원이 붙어가지고 11,000원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1.1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공급가 이제 만 원이 되는 건데, 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연산을 바로 이렇게 만 원이 되는 거죠. 뭐 바로 이제 연산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밑에다가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자, 두개 해주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문자열도 이제 이어서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바 넘버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또 문자열을 자 11,000원에 어떤 이제 공급가는 네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누기 1.1 네 그리고 뭐원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성별을 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바스트링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성별을 한번 이제 뭐 남성 여성 이런 어떤 성별을 좀 이제 알아내는 거를 한번 또 이제 머스테시 내에다가 스크립트 이제 사용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별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성별은 얘죠? 얘가 성별이에요. 그쵸?
일은 남자, 이는 여자. 네. 자, 요, 뭐, 어떻게, 뭐,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이제, 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제 남성, 여성. 자, 요런 거 이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자, 시작. 뭐, 사실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이제 뭐로 가도 이제 뭐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어찌됐건 이제 문자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문자열을 좀 이제 잘라내서 그렇죠? 뭐 잘라내서 뭐 어디서부터인가 이제 잘라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가지고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뭔가 이제 뭐 판별을 해서 뭐 이제 조건 처리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이제 1이면 뭐 남성 뭐 2면 여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그 스크립트 내에서 요 문자열을 자를 때 우리 그 사용할 수 있는 게뭐 이렇게 이제 그 해당 네 이런 어떤 이제 문자열 스트링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서브 네 서브 스트링 그쵸? 네, 요런 이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옵션도 하나 들어가요? 두개 들어가요? 물론 그뭐 이제 생략이 이제 가능하고 랭스는 네 여기 이제 랭스가 들어가는 거죠 랭스 그쵸? 길이 여기 첫 번째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옵션인데 첫 번째 옵션은 뭐가 들어가요? 스타트 그쵸? 초기값 스타트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잘라낼 거 얼마만큼의 길이를 잘라낼 것인지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스타트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잘라낼 것인지를 얼만큼을 잘라낼 것인지를 요거 두 개를 이제 그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내가 이제 2를 이제 그 출력을 이제 해주고자 한다면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작성을 해주면 될까요? 자, 10초 드릴게요. 자, 문제 속의 문제. 자, 시작. 요거 두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자, 10초 드릴게요. 자, 너무 쉽죠? 네, 우선은 이제 랭스는 요거 이제 하나만 2만 이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1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자, 여기 이제 7을 해주면 되겠죠? 그 7, 1. 자, 이렇게 이제 서브 스트링 해가지고, 7, 1 해주면은 요것만, 그쵸? 얘만, 이렇게 톡, 그 이제 출력을 해낼 수 있, 여기 이제 잘라낼 수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뭐 조건 처리를 해가지고, 남성, 여성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 자, 이런 어떤 뭐 서브 스트링, 자, 이제 이런 것도 바로 뭐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머스테시 내에다가 이제 그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트링 요거 이름은 뭐예요? 요거 이름은 요걸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제 바 스트링 해가지고 자, 바 스트링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점 찍고 요거를 이제 그 여기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요것만 이제 뽑아낼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6개고 여기까지가 이제 7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0부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 3, 4, 5, 6. 여기가 6이고 여기 7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 7번째부터 스타트예요. 길이는 하나만 잘라내라. 그러니까 2가 잘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우선은 뭘로 할까요? 그냥 이제 바로 자, 뭐 귀하의 성별은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우리가 이제 바로 바 이제 스트링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이제 바로 점 찍고 서브 스트링 자, 이렇게 해주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고 여기다가 자, 일곱 번째부터 여기 스타트예요. 하나만 잘라내라. 그죠? 인덱스로 일곱 번째부터 하나만 잘라내라. 그러면은 이제 2가 그렇죠? 요거 이제 요 자리에 있는 거 그렇죠?
얘가 이제 잘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시고, 자, 서울시민을 보면, 자, 귀의 성별은 이. 귀의 성별은 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남자라면 이제 1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서울시민을 하면은 1이, 1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조건 처리해가지고,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뭐 이렇게 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뭐이 부분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사망연산자 뭐 이런 거 이제 사용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할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여기다가 파스트링 점 서브스트링 이제 7에 1,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를 자 요거를 좀 이제 파스인트 좀 감싸주고요. 특별히 이제 감싸주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이제 1이면, 자 1이면 사망연산자 써서 이제 바로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1이면 뭐 이제 여기다 뭐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뭐 이제 남성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는 이제 여성. 자 이제 사망연산자도 뭐 이제 조건문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물음표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개 남성하고 여기 이제 땡땡 콜론 해주고 또 이제 여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에 얘가 지금 1이면 요 남성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남성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아니 얘가 이제 2면, 그러니까 1이 아니면 요 조건이 참이면 남성이 출력이 되는 거고, 참이 아니면 그러니까 2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성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이 출력되는 건데, 참이면 이제 남성이 출력되는 거고, 거짓이면 여성이 이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연산자를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은, 자 지금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1이니까 남성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자 남성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2라고 돼 있으면은, 자 여성이니까 이제 뭐 여성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여기 2로 출력이 되겠고, 그죠? 2는 이제 여성.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우리 이제 머스테시 내에다가, 요 머스테시 내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해서 다양한 뭐 연산 또 함수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가능하구나. 네, 이런 것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이제 간략히 조금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자, 문자열 자르기, 자, 문자열 자르기. 자, 그래서 이제 해당 문자열에다가 이제 서브스트링,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첫 번째가 이제 스타트고, 그 다음에 랭스, 네, 길이. 요거는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생략이 가능하죠. 대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대괄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7만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7만 저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부분, 여기 이제 7이 이제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다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따로 이제 길이를 이제 지정, 요 옵션을 이제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 스타트하는 부분부터 이제 끝까지 전부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 2088733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는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그 이런 함수 사용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숫자는 뭐 숫자 1에 대해서는 얘는 뭐예요? 추르로 보통 이제 그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숫자 0은 뭐예요?
벌써 되는 거죠. 참고 삼아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요렇게 자, 이번 시간에 머스테시의 자바스크립트 이제 사용해 보는 거 자, 요렇게 한번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